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건국 이래 최대의 개발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세간의 이목을 끌고 투자자들의 발길을 끌었던 사업이지만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거대한 도시가 형성되는데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할 수가 없죠. 여기에 다 몰려들죠. 예, 입주권을 부여받거나 전에 들어가고자 하는 조건 속에서 하다 보니까 집값이 상승한 거지. 다세주택이 3평짜리가 4억에서 수익 상승을 위해서 상선해서 8억까지 갔다는 얘기야. 지금은 깡통이라니까. 로또 니콜 깡통이라고. 깡통 로또라니까. 시행사 최대 주주인 코레일이 당초 계획과 달리 주택지는 나중에 개발하고 철도창 부지만 먼저 개발하자고 주장하면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 롯데관광 등 나머지 주주들은 단계적 개발은 더 큰 손해를 낳는다며 코레일의 주장을 맞받아치고 있습니다. 보상을 앞두고 사업이 장기화되자 사업 대상 부지인 이촌 이동은 찬성과 반대의 경계선까지 생겼습니다. 상대적으로 개발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아파트 단지 주민들은 재산권을 주장합니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강제 수용 방식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강제 수용 방식은 나중에 보상 가격이 제시됐을 때 그걸 거부할 수가 없는 방식이에요. 만약에 거부하면 공탁을 걸고 수익권을 이전해 가기 때문에 그 보상 가격이 마음에 안 들어도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주민들로서는. 사업 시행자의 보상 기준이 주민 동의를 받았을 당시와 달라졌다는 점도 반대 이유 중 하나입니다. 2주비를 3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동의를 했는데 이제 와서는 드림허브가 재개발, 재건축인지 착각을 했으니 주민 여러분께서 양해를 바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동의 내용이 완전 사기였습니다. 반면 낡은 건물이 대부분인 일반주택 주민들은 개발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이 환경 자체가 그야말로 열악하기 짝이었습니다. 버스 노선이 제대로 있는 거 하나도 없고 그리고 그 흔해 터진 편의점 하나가 없을 정도로 이렇게 낙후된 곳에서 밤이면 마치 그야말로 마치 유령이라도 나올 것 같은. 투자붐이 일면서 가구마다 3억 원이 넘는 대출을 받은 상태라 개발을 늦출 수 없는 입장입니다. 이천동 주민이 가장 어려운 부분은 지금 대출 이자에 너무나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흐지부지하고 사업이 진행이 너무 늦어진다면 주민의 이 모든 재산권이 허무해지고 고통은 나날이 지금부터 더 큰 그 배 이상이 될 것입니다. 총 면적 378만 제곱미터, 30조 원 규모의 사상 최대 국제도시를 꿈꾸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이촌 이동 주민들은 악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BS 박철민입니다.